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먹어 언니? 아기 가졌을 땐 영양식이 최고래. 나 아는 친구가 그러더라. 마치 이상한 기생충이 자기 몸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아기 지워버리고 남자랑 헤어졌대.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아기는 자연 유산됐습니다. 사실대로 말 안 할 거야? 말 하든 안 하든 내가 알아서 해. 언니는 좀 어때요? 루비? 완전 자기 세상이지. 뭐야? 아직 말 안 한 거야?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야? 언제 털어놓을 거냐고. 말하기 힘들면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해. 그래. 지금 이 행복 뺏길 수 없어. 아기도 이제 가지면 돼. 얼마든지. 정말 신기해. 식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잘 먹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금동이가 먹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지금은 너무 멀리 와버렸어. 어디 한번 만져보자. 예민하다 예민하다 해도 이거는요 배의 촉감도 다르고. 그 옷이 지퍼가 뒤로 달려서 그 지피는 그게 뭐냐가 복대예요 할머니. 아무래도 내 이 두 눈으로 봐야겠다. 네 배를 실실실장 담병의 속병이 그냥 잘못했어요 할머니. 유산됐어요. 유산됐다고 왜 말 안 했어? 지금까지 연극한 거야? 유산됐다고 하면 다들 나를 미워했을 테니까.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니? 막판에 가선 어디 가서 남의 아이라도 뺏어올 생각이었어? 함부로 말하지 마.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지. 지금의 넌 내가 사랑했던 정루비가 아니야. 이젠 다 끝났어.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지거라. 네 입으로 그러지 않았느냐? 또다시 문제 일으키면 너 스스로 집에서 나가겠다고. 나가! 어서! 저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 이장님, 엉덩이 쓰러. 뭐?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할머니 쓰러지시게 하고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뭐? 카드? 나중에 다시 통화해. 경미 씨, 경미 씨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경미 씨, 여보. 지금이 몇 시야? 두 사람 여긴 무슨 일이야? 우리 언니 혹시 여기 있니? 봐, 없잖아. 얘는? 왜 사람 말을 못 믿니? 미안해. 난 혹시나 해서.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루나 걔가 어떤 애인지 잘 알잖아요. 이런 일로 나쁜맛 먹으려면 애초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야.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 그동안 왜 기억이 돌아온 걸 생긴 거야? 기억이 돌아온 거야? 정루나 인정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래, 속였어. 근데 지금 네가 그걸 나한테 따지겠다고? 넌 내 인생을 성들에 쩜쳤어! 혼났어! 갖고 싶었어! 그런데 어쩌지? 이제 아무리 그렇게 미친 듯이 날 뛰어도 아무것도 돌이킬 수가 없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백영민, 그 사람 역시 나한테 정루비라고 불러주면서 안아주고 위로해줬어. 내가 빼앗겼던 걸 다시 찾을 거야. 난 그렇다 쳐도 너만큼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겠어. 말 되면 해봐. 이 얼굴, 이 이름 다 갖고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씨. 어디야? 루비야, 거기 어디니? 당신한테 고백할 거 있어. 마지막으로 꼭 말해야 돼. 그때 내가 사랑했던 건 당신 말대로 백영민이란 남자가 가진 힘과 재력뿐이었어. 근데 이것도 인정해야겠어. 지금은 누구보다 당신 사랑하게 돼버렸다는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루비야, 어디야? 루비야, 끊지 마. 끊지 마, 제발. 여보세요? 야, 정루비, 너 어디야? 전에 우리 회사에서 후원했던 가출팬 여학생. 지금 그 애한테 전화 왔는데 너랑 통화하고 싶대. 너 아니면 아무도 걔 못 말려. 지훈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어쩌면 이건 나도 몰랐던 내 또 다른 통화줄일 수 있어. 여보세요? 지연이니? 왜 전화했어요? 유치하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실장님도 아무 관심 없잖아. 난 죽고 싶어요. 다들 날 싫어하는데, 욕만 하는데. 버텨. 우리 죽어야 될 이유보다 살아야 될 이유를 더 찾아보자. 언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유비 씨 역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참이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저 여학생의 눈높이에 제 몸과 마음의 자세를 낮췄을 뿐입니다. 기상천외한 쇼가 펼쳐지는군. 놀라워 정말. 이게 쇼라면 쇼 중에서 가장 끔찍한 쇼겠죠. 미안해 경민 씨. 왜 그랬니 바보같이. 두 번 다시 그러지 마.